먼저 한국 교육 제도의 소개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슷한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는 유아교육, 주로 졸출산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으며 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과정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학생들의 진로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과정, 취업을 위한 직업계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지죠. 대학은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CT 발전에 따라서 원격이나 사이버 대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 여건 투자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국의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거의 OECD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OECD 피사 2018년에 실시한 겁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읽기는 2에서 7등, 그다음에 수학은 1에서 4등, 그리고 과학은 3에서 5등에 해당합니다. 1990년 중반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로의 완전 진학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65% 수준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대학 진학률이 정체 상태입니다. 이는 직업계 고교의 교육 역량 강화로 대학을 가지 않고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으로 먼저 직장에 취업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문을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